일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 집단이 무려 1,800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하천대유 컨소시엄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각상도 김만배, 김정태 뭐 이런 자들이 역시 또 박영수나 윤석열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연결된 게이트인데 그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권순일과 이재명이 짜고 마치 하천대유 게이트를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에 무죄가 된 것처럼 그런 애국보도도 일삼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윤석열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재명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 이건 편파보도, 애국보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사의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그 부분과 일부 서울중앙지검의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의 정보를 빼돌리는 거.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피사실 공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묶어서 제가 고발하고요. 또 아울러 제가 윤석열 일가의 양평 부동산 비리 특혜 사건도 따로 지난주에 고발했는데 어저께 고발한 조사도 진행했는데 저희 고발이 또 옳았던 게 윤석열 장모의 아파트만 개발부담금 무려 17억이 갑자기 0원으로 됐습니다. 그 아파트 개발 과정도 엄청난 특혜가 있었고 뭔가 행정 지금은 윤석열 캠페인은 전 양평군수 김성교가 이상한 짓을 한 것으로 의혹이 나는데 그 개발 부담금마저도 17억이나 윤석열 장모의 아파트만 내자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조선일보 고발한 거지만 앞으로 윤석열의 범죄 중에 또 가장 확실한 범죄 하나 드러났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일가의 범죄 비리 특혜 부당이득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2시가 돼서 약속한 대로 날도 춥고 힘드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 유튜브 선생님들 또 기자님도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참가자들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언소주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전쟁 그리고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등이 망고의 민주주의의 파괴범 조선일보를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와 온갖 재벌 대기업식 불법 특혜는 저희들이 민원연과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10번을 넘게 고발했지만 윤석열 일당이 윤석열 정치검사 일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도 기소도 안 되고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윤석열에게는 유리하고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악의적 보도를 통상의 편파보도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악의적인 보도를 우리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사의 불법 부당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가짜뉴스식 애국보도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 고발장에는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문제점 보도 4개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제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됐던 모든 보도들을 더 모아서 경찰청과 선관위에 추가로 접수해서 어느 경찰관이 보기에도 어느 선관위 직원이 보기에도 이건 언론의 탈을 쓴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이네.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당선운동을 하고 악의적으로 이재명 낙선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불법행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어저께는 윤석열 일가 양평 부동산 특위 특혜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서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경찰서까지 가서요. 그 부분 역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대응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발의 취지와 조선일보 최근 보도의 문제점을 언서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 직권행동의 공동대표 이원영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가짜뉴스, 나쁜 뉴스 제보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의 제보를 검토를 하고 시민들에게 제보 사항을 시상을 매달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은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보도한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 나쁜 뉴스가 질적으로도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대선 국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라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이 흉기처럼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허위 사실을 믿게 해가지고 대선의 권력에 힘을 작동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 잠깐만 옆으로 좀. 그동안 나쁜 뉴스, 가짜 뉴스를 보도한 내용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18일자 사설에서, 그것도 일반 보도가 아니고 사설에서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할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에 의해 가지고 헌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임명된 대법관이 자기 임의대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함부로 근거 없이 판단하는 내용을 사설에 보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판결이 정치 생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거도 없이 이러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소설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실이 진실이 되려면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언론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개인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측에 의해가지고 소설로서 대법관의 명예를 한마디로 단정을 하는 그러한 명예훼손의 논설을 갖다가 사설에서 다루고 있다니 이거는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헌법 정신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관의 그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지 이거는 정말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혐의입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한 그런 혐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최근 11월 19일자 신문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이 43억을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소식을 검찰로부터 들은 것인 양 보도를 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실을 그것도 검찰로부터 받았다. 검사는 수사 중 정보를 유출을 하면은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검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검찰로 받아가지고 들은 소식이라서 이라고 버젓하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벌써 그 기사 자체에 두 개의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그 다음에 검찰로 받았기 때문에 검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유출했기 때문에 그 검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기사가 바로 그저께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공직선거법 제96조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에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는 왜곡, 보도, 논평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오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과거에 지난 봄에 가짜뉴스를 보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대출 상품을 만들으라고 시중은행에 요구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말썽이 생기니까 조선일보가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어도 보도를 했는 건 보도를 했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킹메킴 혐의를 갖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조부 묘소의 식칼과 부분 인분을 해서 풍수 테러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는 다른 언론에 대해서 부정당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는 게 가짜다 해가지고 동아일보, JTBC, 뉴스원에서 전부 다 그거는 엉터리 보도다, 잘못된 보도다 해가지고 판명이 난 보도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버젓이 보도해놓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러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대선 후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그 장지에 대한 소식도 하고 이거는 홍보성 가짜뉴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갖다가 조선일보는 정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흉기를 휘두르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증거자료화 해가지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남욱 정영학 세력에게 43억을 줬다는 분양업자의 진술, 그건 검찰만 알 수 있었겠죠. 근데 그 43억이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를 합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도 그런 왜곡이나 가짜뉴스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검찰하고 내통을 해서 수사상 기밀을 빼낸 다음에 근데 그 기밀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일부 검사와 조선일보가 어디선가 가짜뉴스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재명 캠프에 그 돈이 들어갔다라는 허위사실을 담아가지고 대문짝만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수상 기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그 기밀이 팩트가 아닌 기밀인데도 확인도 없이 다른 언론은 차마 그렇게 속으로 쓰고 싶어도 불법으로 처벌받을까봐 차마 못 썼는데 조선일보는 대놓고 43억을 이재명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고 낙선시키고 윤석열을 당선시키려 하는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 선거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런 죄 못하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권순일과 이재명이 짜고 무죄가 되고 하천대위에 취업을 시켜서 50억 클럽이 됐다는 건데 그 역시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라면 50억 클럽은 전부 다 친박 세력이나 국민의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재명이 거기 아무 상관없는 하천대회에 그 무죄를 사주한 다음에 무죄의 대가로 거기에 자리에 앉힐 수 있었겠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논쟁으로 7대5로 이재명 지사가 승리를 해서 무죄가 된 것이고 권순일은 박근혜 때 임명된 친박 인사에 불과합니다. 결국 친박 인사 국민의힘당이 게이트인 대장동에 가서 한몫을 한 것뿐이신데 한몫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재명과 권순일의 게이트로 몰아갔느냐. 이 역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이고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고발장에 4개의 불법 부당한 기사를 적시했는데 다음에 더 모아서 선관위와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경찰서에 고발장 바로 제출하고요. 신고서는 선관위 오늘 오전에 온라인으로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중동 폐관 실천단의 김병관 단장님의 조선일보 규탄 말씀 듣고 고발장 내려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중동 폐관 시민 실천단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뭐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네 건을 너무 악질적이고 너무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네 건만 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진짜 수십 개씩 가짜, 악의적이고 왜곡, 과장, 축소,
국민들을 정말 졸로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영혼마저도 갉아먹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 똘똘 뭉쳐서 그리고 힘을 합쳐서 연대 대동단결해서 대동투쟁으로 조선일보 결국 사과 이런 가짜가 아니라 폐간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방상훈이 단죄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없을 때까지 다 함께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관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도 춥고 예, 취재하신 분도 힘드니까 저희들 바로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는 이미 신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